김남수 선수의 4이닝. 따라가야 할 점수가 많습니다. 지미 두께가 네.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행운이 좀 따른 그런 장면이죠. 김남수 선수에게도 지금 기회가 갔습니다. 두 선수의 집중력을 볼 수 있는 기회네요. 왜냐하면 여기서 좀 두께가 좀 얇게 맞았어요. 그래서 거의 실망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공이 득점이 되고 다음 공까지 나왔습니다. 자, 옆 돌리기로 점수 네. 이어갑니다. 일단 연속 득점까지 잘 만들었고요. 김남 선수의 두께 정확합니다. 네. 노란 공의 움직임을 최소화했어요.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가 저절로 되는 거죠. 네. 연속 3점. 다음 공은 고민을 좀 하는데요. 그렇죠. 평이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단을 줘서 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단을 준다라는 건 아무리 잘 치는 단계에 있어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. 끌어준 공. 잘 해결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4점 연속 이어갑니다. 일단 이 점수를 쳐서 이제 하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. 네. 장내에서 선수들이 좀 기운이 조금 더 날 것 같아요. 일단 장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, 득점은 됐고 네, 다음 공이 어떻게 되느냐죠. 노란 공이 좀 떨어지면 옆돌리기로 연결이 됩니다. 네, 노란 공 정확하게 두께 맞춰냈고 노란 공이 코너 근처에 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. 옆돌리기 너무 좋죠. 이건 다음 공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네. 옆돌리기 득점 이어지고요. 김남수 선수의 집중력도 네, 만만치 않습니다. 네, 서현민, 김남수 선수의 장타 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. 네. 네, 행운이 있는 그런 첫 번째 득점이었거든요. 김남수 네. 선수가 그 행운의 여신의 그 옷자락을 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들어가네요. 네, 뱅크샷까지. 원뱅크까지 들어가면서 단숨에 석점차가 됐습니다. 지난 시즌도 거의 그랬었지만 올 시즌은 더더욱 승부를 일찍 예측해서는 안 되겠네요. 네, 저희 무조건 6세트 각오해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아무리 그 세트에서